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홍공쌤 만 16년 채우고 17년째 이제 공무원 이다가 이제 퇴사를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연금 나라에서, 그죠,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오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과연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그냥 수령하기로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차트를 훅 뭐 올려가지고, 혹은 제 거 뭐 인증샷을 남기고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액수에 대한 것을 뭐 밝히는 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디테일한 걸 다 밝히는 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전반적인 거는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무원 20년 뭐 교사 같은 경우 채워야 이제 연금이 나온다 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저한테는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금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10년 이상 하게 되면 연금이 나오는 거로 됐습니다. 그렇다고 와 이제 꿀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금이 저희 선배님들이 이렇게 퇴직하고 연금 탈 때만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좀 많이 삭감된 느낌이고요. 액수를 이제 보다 보면 헉 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저는 만 16년 채웠고 27호봉, 17년 채워서 27호봉으로 했고, 기여금 이제 따박따박 다 지금까지 불입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무급휴직할 때도 기여금은 다 이렇게 불입을 했었는데, 여튼 그걸 채우고 이제 퇴직할 때쯤 돼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서 봤더니, 잘 들으세요. 제가 따로 자막으로 하진 않는데, 빨리 받으면 제가 2040년부터 받을 수 있더라고요. 2040년부터 만약 연금을 맥스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최대치로 설정했을 때는 추정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107만원 정도입니다. 107만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최저치로 하고 연금을 최대로 설정을 하면 제가 2040년부터 네, 제 이제 사망시까지, 죽을 때까지 107만원. 물론 물가에 따라서는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107만원이 갑자기 200만원이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여튼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좀 헉 했죠. 근데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이프랑 이야기해서, 아 그래도 107만원 혹은 뭐 110, 120이라도 그때 나이부터 따박따박 나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잖아요. 제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삶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그쵸. 연금액을 중간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는 중간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연금을 아예 받지 않고, 일시로 제가 그냥 다 돈을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A, B,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정도 해서 일시로 다 받은 다음에 거기 비용을 딴 데다 어디 투자를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극과 극의 방법이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같으면 당연히 연금 따박따박 무조건 숨도 안 쉬고 연금 맥스로 해야지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선지에서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연금을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퇴직할 때쯤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정년을 채웠으면. 근데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찍 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렇더라고요.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어요. 제가 뭐 60세, 61세 됐습니다. 좀 일찍 수령하면 60세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나이가 됐는데, 만약에 그때쯤에서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취업을 했어요. 다시 취업을 했어요. 혹은 또 이제 공무원, 이제 임기직 공무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공이라고 하는 임기직 공무원을 나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취직을 하게 되면 최저급여보다 더 많이 받게 되죠. 많이 받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 연금이, 그쵸, 그 액수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나 혹은 이 액수가 많으면 아예 정지가 되는 거예요. 헐.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교사들, 공무원들 생각보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헐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정지가 되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급여가 있으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 약간 내가 낸 돈인데 왜 못 받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노동이고 이건 내가 낸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있고, 그러면 일을 할 때 좀 보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 그렇다고 또 집에 와이프랑 둘이만 이렇게 있고 애들은 출가하고 해서 눈만 멀뚱멀뚱 있으면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이좋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겠다, 뭔가 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니까 일을 하는데 뭔가 감액이 된다, 혹은 연금이 정지가 된다, 너무 좀 우울할 것 같은 거. 그것도 연금이 그렇다고 뭐 2,300도 아니고 100만원에서 뭐 초반 정도인데 그 금액이 또 감액이 되거나 정지가 된다 생각하면 좀 약간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우울하니까 이거 재취업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걸 또 좀 웃기고 해서 일단은 연금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번 빵 날린 거는 뭐냐면, 임대 수익도 수익으로 간주한다로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던 거로 이제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바뀐 거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팩트 체크도 해주실 분 해주세요. 근데 임대 수익도 수익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 수익을 만약에 제가 뭐 한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있고 연금 받고 만약에 일을 조금 나간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월 수익이 235만 원 이상이 되면 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하. 근데 그 수익 안에 임대 수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임대 수익 100만 원 나오는 것도 사실 제가 뭐 재벌도 아닌데 이미 235 중에 100이면 굉장히 비중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연금 자체 또 감액이 일어나게 되면 뭔가 좀 비효율적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임대 수익 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임대 수익은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갈수록 노동 수익도 노동 수익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뭔가 직접 근육 노동하는 거 비중은 제가 볼 땐 좀 줄이고,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패시브 인컴,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캐시플로우를 설정하는 게 맞는데, 이것 또한 나한테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예 연금 맥스형은 지워버렸어요. 와이프랑 이야기해서 지워버리고 남은 건 B 아니면 C죠. 한 혼합형 아니면 정말 퇴직 일시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혼합형은 액수가 둘 다 너무 애매매한 거예요. 이도저도 못할 것 같아요. 투자도 못할 것 같고, 연금으로 제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기에는 더 이제 부족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시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시로 해가지고 16년 풀로 채우니까, 연금 하나도 안 받고 채우니까 대략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정도. 세금 다 제하고 딱 진짜 통장에 찍힌 금액이 한 정말 딱 1억 정도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우와 1억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쵸, 16년 거의 태우고 17년 차 조금 꼬다리 다 한 거 치고는 사실은 이게 1억이 제 기준으로 막 와우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 금액은 아니고, 사실 여전히 저한테는 불안한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여튼 그 돈을 좀 잘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 일부는 집에 이제 비상금으로, 그리고 또 일부는 제가 또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법인을 하는데 또 자본금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가게 되고, 또 일부는 일부는 제가 또 이제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해야 그걸 가지고 뭐 월세를 받든 뭘 받든 하겠죠.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데다가 다시 키머니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불로 이렇게 다 받기로 했고,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 돈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1억이라는 게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언제 다 날아갈지 모르는, 하물며 우리가 뭐 카페를 열거나 뭐 해도 인테리어만 해도 사실은 훌렁 이렇게 다 날아가는 금액이라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월세든 뭐든 이렇게 패시브 인컴으로 잘 이게 환원이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지금부터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죠. 홍공쌤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소득의 종류에 있어서 어디까지 과연 알고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